혜리 통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긋는 거 하나도 없네. 아,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혼자 사니 전하고 싶으면? 다시 leave alone, John. 어딘가 틀렸는데요?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니테이커 스킨 클래스 이건 안 고쳤 안 틀렸네.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앤디가 노래 잘하는지 물어보네요. Does Andy sing well? well? 이라고 물어봤는데 못 부르니까 No, he doesn't. No, he doesn't. 그러면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은 저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단 말이네. No, he doesn't. Okay.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고 여기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고 묻고 싶어서 의문문 만드는 조동사, 부정문 만드는 조동사. 계속해서 그녀의 생김새를 묻는 것 중에서 안경을 착용하는지 묻고 싶으면 Does she wear glasses?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She does. 오, 그렇다면 똑같이 생겼네. 얘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얘는 숨어 있다 나오고, 얘는 대신 왔으니까. Yes, she wears glasse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하다시 대신 와서, 동사 대신 와서. 계속해서 너와 수는 패스트푸드 자주 먹니? 먹고 싶으면 잠깐만 Do you and Sue often eat 라고 물었더니 자주 먹어 Yes, we do 왔다 대동사다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락 음악 들으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 참참참 그래서 you and Sue 앞만 길어봤자 너희들도 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라고 물어봤더니 안 들으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 서로에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send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오케이 그랬더니 Yes, we do. 자, 계속해서 그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하니? They work this Saturday. They work this Saturday 했더니 아니야 이번 주 토요일은 쉬어. No, they don't. 오케이. 그녀가 나의 전화번호를 아니? She know my phone number. 그랬더니 아니까. Yes, she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mom makes dinner.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했더니 Does your dad help her? 그쵸, does your dad help her? 그러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허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Okay,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He. 무슨 격이에요? 주격. 그렇죠. 누가 다 만들고 하다시랑 어울려 다니는 애를 보고 주격이라 그러죠. Okay, 그랬더니 아니야 안 도와드려. No, he doesn't. No, he doesn't. But. Washes the dishes. He washes the dishes. After 저녁 식사 후에가 남았네요. After dinner. 그렇죠. After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ut he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그다음 계속해서. 제임스가 주말마다 영화를 보니 Does James watch movies on weekends?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Yes, he does. Yes, he does. Okay, 그 다음에 수잔과 피터는 자전거 타냐 그랬더니 안 탄대요. To Susan and Peter. Susan and Peter ride bikes. Ride bikes. 물어봤더니 안 타니까. Don't ride bikes. 그 다음에 너는 에이미와 함께 있다. You're with Amy. You're with Amy. Amy는 로렌을 알고 있어요. Amy knows Loren. But. Loren 은 누구 대신 왔어요? 로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에이미야. 에이미가 로렌도 알고 너도 알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렌하고 에이미는 알겠지. 로렌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너도 로렌을 몰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혹시 로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한대요. Loren 소유격.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밑줄 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oren의 생김새를 묻습니다. What does Loren look like? What does Loren look like? 오케이. Loren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하다시 룩 속에 does 꺼내서 묻는 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She is tall and pretty. 이렇게 어떤 키 큰, 어떤 예쁜, 어떤 시로 be 동사랑 같이 어떻다 할 수 있고요. 생김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She has long hair. 어떤 신체의 특정한 특징적인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 She has long hair.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나머지는 하다시 더즈를 써서 가지고 있다 착용한다. 자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될게 너는 혼자 사니잔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너는 로렌의 외모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라는 표현 조사해서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오케이. 쭉 올라갔어. 뿅뿅뿅뿅. 여기는 틀린 거 아니었지? 설명한다고 밑줄 끈 거였지? 띠건냐.
넌 혼자 사니 전? 그랬더니 예, 혼자 살아요 라는 표현. Hey, do you live alone, John? 했더니 Yes, I do.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Mm. 우승격 주격인데 3인칭 단수야?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이야? 아니야. 아닌데 무슨 does you야 이놈아. 여기 John이 있다고 해서 뭐 혹시 여기 does 하는 겁니까? 이거는 상대 you의 이름이 John이라서 부른 거예요 그냥. 있습니까? 네. does you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로란의 외모에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표현은? Okay. 그래서 왜 이래야 돼요?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어, 하다시예요? 그럼 하다시도 쓰고 비동사도 쓰고 막 이러는가 봐요? 비동사. Curious 뜻이 뭘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고 또 뜩 나온다. 번역기는 믿을 게 못 돼. 아 있네. 제대로 나오네. Curious의 뜻이 뭐래요? 그래야 무슨 시예요? 어떤 소녀? Curious girl. 됐습니까? 어떤 어떻다 해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누가다를 만들 여기 지금 마침표 찍혀 있는데 마침표 찍을 수가 없어. 누가다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맨날 얘 무슨 신지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Be cur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가 Be curious about. 알겠습니까? 네. Be 동사 꼭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겹쳐서 하기를 했죠. 그래서 32통 문장 하고 그 다음에 33 그리고 왜 위에서 안 보티 33 먼저 33에서 곧 하게 될 요거는 아 가져가서 네가 해도 되겠다. 선생님 이거 프린트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 공부 좀 하고요. 네. 알겠습니까? 아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오늘은 익힘학습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제출하고 테스트 100점하고 제출하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쓰기 어려운 단어들 쓰기 연습해서 단어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